생방송 충북 오늘은 수요일 아침에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박지영 리포터가 준비하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뽀해 보이네요. 그렇죠. 네. 오늘따라 제가 우유 빛깔을 자랑하는 이유, 바로 우유를 많이 마시고 왔기 때문인데요. 그 어떤 식품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흰 우유의 가치, 지금부터 우유의 매력으로 퐁당 빠져보시죠. 우유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우유밖에 없다. 영양 풍부, 맛은 고소. 그동안 몸에 좋다니 무심코 마셨다고요? 지금부터 우유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어디에서? 도심 속 목장에서. 청주 도심 시민들의 휴식처인 한 공원에 특별한 초대를 받고 출동했는데요. 도심에 등장한 얼룩무늬 젖소. 매 울음소리까지 들으니 여기가 도심인지 목장인지 착각할 정도입니다. 아니, 청주 무심천 한복판에 젖소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예, 목장을 도시로 시에로 옮겨와서 시민들이 금방 확인하고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산 우유의 안전성과 신선함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우유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도심 속 목장가들이,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이 행사를 통해 우유 소비 촉진과 더불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우유 알기 첫걸음부터 차근차근 배워갑니다. 젖소의 아기의 이름 뭘까요? 우리 여자친구. 송아지. 송아지 맞아요. 우리 친구들 선물. 똘똘한 우리 친구 덕분에 수업 분위기도 화기해. 직접 와서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이가 이제 몰랐던 우유에 대해서 좀 잘 알게 되고 많은 걸 체험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또 도심에서 젖소를 본다는 게 사실 흔한 기회는 아니잖아요. 요건 어떤가요? 저희도 되게 신기하고 아이한테도 좋은 경험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마시기만 했던 우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배울 차례. 생생한 체험을 위해 근교의 목장이 직접 이동해 왔는데요. 신기하네요. 네. 행사 부스 입구 쪽을 보면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젖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체험들이 마련돼 있나요? 젖소의 생육 과정에 맞춰서 처음에는 우유에 대한 교육과 그다음에 송아지 우유 주기, 육성후 건초 주기, 그다음에 엄마 젖소 성착육, 직접 마지막에는 소 젖소 착육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어린 송아지부터 우유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미소까지 고사리 같은 손으로 꾹 쥐고 우유를 먹이는 모습 정말 귀엽지 않나요? 오늘 컨디션이 좋은 송아지들도 꿀꺽꿀꺽 잘 받아먹습니다. 귀여운 송아지 친구한테 좋겠습니다. 우유를 줬잖아요. 네. 어떻게 잘 먹던가요? 네, 엄청 막 귀엽게 엄마한테 엄청 많이 먹었고요. 그 왜 좀 멀리서만 보고 TV에서만 봐가지고 좀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서 보니까 너무 귀여웠어요. 어머나. 너무 귀여웠어요. 네. 풀과 사료를 통해 탄수화물, 단백질 등을 흡수하고 소화시키면서 위의 미생물을 통해 비타민 B와 K를 만들어내는 젖소. 이런 영양소들이 혈액 속으로 들어가 우유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그 다음에는 차귤을 통해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저렇게 직접 짜는 거 사람을 채운 것 같아요. 말랑말랑. 젖이 우유가 나와서 좀 신기하고 우유를 먹는 게 참 신기해요. 저도 직접 체험을 해봤는데요. 위에서부터 차례로 손가락을 접으면서 내려오는 요령이 필요하더라고요. 저는 차기 체험을 처음 해보는데요. 생각보다 정말 따뜻하고 너무 신기합니다. 무섭진 않았어요? 도심 속 목장의 주인공들은 어린이들. 체험할 수 있는 내용들도 어린이들의 흥미를 돋울 수 있는 것들로 준비가 됐는데요. 야, 정말 신났겠습니다. 부스의 줄이 가장 길길래 찾아와 봤는데 역시 맛있는 라면을 만들고 있었군요. 라면. 아니, 근데 우유로 라면을 만들 수 있나요? 그런데요? 네, 가능하죠. 우유를 이용해서 지금 탄탄면을 만드는 곳입니다. 아, 탄탄면이요? 네네.
고추기름과 참깨 소스를 섞어 만든 양념에 면을 비벼 먹는 중국식 면 요리 탄탄면. 오늘은 고추기름과 참깨 소스 대신 우유와 치즈 그리고 땅콩잼을 만났습니다. 우유를 재료로 할 수 있는 많은 요리들 중에서도 탄탄면은 가장 쉬운 편에 속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먹던 라면이랑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떤 맛일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요? 어떻게 맛있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몰라요. 우리 친구는 맛이 어떨 것 같아요?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여기 재료가 뭐가 들어갔죠? 땅콩버터랑 치즈랑 우유랑 소금이랑 후추. 진짜요? 땅콩버터랑 고소한 우유까지 들어가면 진짜 맛있겠네요. 까르보나라 맛이 나지 않을까.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면서 고소한 향을 가득 내뿜는 우유 탄탄면. 조미료가 많이 사용된 라면 대신 이렇게 우유로 요리를 하면 건강에도 참 좋겠죠? 네, 좋습니다. 언니가 너무 배고파서 그러는데 이거 어떤 맛인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크림스프 맛이라 더 맛있어요. 크림스프 맛이 나요? 진짜 맛있겠다. 언니도 한 입만 줄 수 있어요? 아, 돼요? 너무 맛있어서 혼자 먹는데요. 쑥스러워요. 한 젓가락도 아까울 만큼 우유 탄탄면에 푹 빠진 꼬마 친구. 이대로 물러설 순 없다. 저도 요리에 도전해봤는데요. 재료는 우유, 면, 치즈, 땅콩잼이면 오케이. 평소 요리를 잘 못하는 저도 쉽게 맛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쉽더라고요. 아, 저도 한번 해먹어봐야겠습니다. 어때요, 맛이? 맛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진짜 맛있어요! 아, 느끼하진 않아요? 전혀 심심하지가 않고 약간 짭조름하면서 치즈의 고소함이 너무 맛있어. 아이들 정말 좋아하겠네요. 알고 보니 맞는 요리 재료인 우유, 파스타, 스프, 리소토나 샐러드 소스로도 활용이 가능하니까요. 여러분도 도전해보세요. 뭐 근사한 서양 요리 같습니다. 성장기 양질의 영양소 섭취를 위해 꼭 마셔야 할 우유. 하지만 우유 마시기 어려워하는 아이들도 많죠. 이번 시간은 바로 이런 아이들을 위해 준비됐습니다. 우유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그리고 하루에 얼마나 마셔야 하는지 등을 이해하기 쉽도록 스토리에 녹였는데요. 바로 우유의 친근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뮤지컬입니다. 와,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진짜 몰입하게 되네요. 과연 우유 요정은 누구일지 너무 궁금한데요. 세균으로 오염된 목장을 다시 신선하게 만든 주인공은 바로 국산 우유 사용 인증 마크라고 하는 이것의 이름은? 이거야말로 자신있지. 정답은 K-밀크 인증 마크. 우리 땅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신선한 우유만 받을 수 있는 마크라고요. 바로 우리 땅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우유. 뮤지컬을 본 아이들은 이제 떼쓰지 않고 매일매일 우유를 잘 마실 수 있겠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신났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유를 주제로 한 뮤지컬을 함께 보셨는데요. 보니까 어떠신가요? 우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게 돼서 좋았고요. 그다음에 아이한테 좋은 경험도 되는 것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체험 활동 같은 게 좀 많아가지고 아이한테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몸의 근육과 피부를 만들어주는 단백질이 풍부하고 치아를 공격하는 산성 성분을 중화해줄 뿐만 아니라 매운맛을 줄여주는 효과까지 있는 우유. 매일 두세 잔씩 마시면 남녀노소 누구나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이렇게 빙수로 즐겨도 참 맛있습니다. 전날 좀 더웠거든요. 그쵸. 근데 더위가 싹 물러가더라고요. 자기야, 자기 따님 먹을래? 어머나. 내가 먹을까지라. 알았어, 줄게. 혼자서도 잘합니다. 젖소와의 달콤한 데이트로 마무리한 도심 속 목장나들이. 평소 바쁘게 지나다니던 도심 속에서 이렇게 젖소를 만나니까 굉장히 반가웠는데요. 그리고 우유가 우리 몸에 얼마나 좋은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우유 많이 드세요. 건강한 식단에 빠져서는 안 될 우리 우유. 그리고 그런 우유를 생산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낙농가들. 자, 이제 우유가 얼마나 고마운 식품인지 다들 아셨죠? 앞으로도 대한민국 우유 많이 사랑해주세요.
네. 네. 우유가 몸에 좋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떨 때 보면 좀 챙겨 마시기가 쉽지 않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건강한 100세를 위해서 어릴 적부터 이렇게 좀 우유 마시기 습관을 들이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우유를 마시거나 유제품을 접할 때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K-밀크 인증마크인데요. 사실 우리가 유제품을 접할 때 원산지 표시는 종종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우유를 사용해서 만든 식품에는 이렇게 K-밀크 인증마크가 붙는다고 합니다. 앞으로 우유를 마시거나 유제품을 선택하실 때 K-밀크 인증마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유 좋아 우유 생각나는데요. 사실 다양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서 완전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리를 할 수 있는 우유 요리법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네.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오늘 우유로 만든 요리를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네, 이렇게 한번 권해드리고 싶습니다.